자. 한 명도 없다. 불쌍하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있어요? 실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준이에요. 네. 오늘 일단 그 6월 10일 저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일하고 하러 왔어요. 고마워요. 어제도 일본에서 스케줄 다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한국 돌아왔는데 공항에서도 그렇고 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좋아요. 대구도 다양하게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저그 뭐지? 이거 뭐야? 공시판? 팬카페? 네. 대구 좀 읽을게요. 쓰기 좀 못해서 저 그냥 읽고 나서 그냥 말하게 할게요. 일단 여기 닉네임 말해야 돼. 네. 도리올딩? 도리올딩? 네. 뭔가 중국어로 "주님 생일 快乐" 쓰고 나서 맛있는 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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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콘서트 가지. 20일이나 남았다니 빨리 치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씨 더운데 조심히 하고 몸에 좋은 건강 많이 먹고 치워해봐요. 네. 맞아. 지금 오는 6월 10일인데 7월 20일 남았어요. 근데 네, 지금도 연습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스케줄 하는 동안도 중간중간에 스케줄 끝나고 나서 MC 잡아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도 특별한 무대 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요. 무슨 무대인지 나중에 알 거예요. 많이 특이해요. 네, 맞아요.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더운데 너무 차가운 음식만 먹지 말고 건강 위주로. 근데 저는 사실 매운 거랑 차가운 거 많이 섞어서 먹는데 근데 사실 건강한데 안 좋아요. 따라하지 마요. 안 돼요.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대결 읽을게요. 17캐로님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준휘 벌써 준휘 생일이네. 뭔가? 에? 12시? 대치구 그뭐 올려줘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내그이 너는 뭐 보고 아무 직장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도 돼요. 항상 이렇게 너네 생일 다가오면 고맙다 사랑한다는 가정보다 미안한 가정이 먼저 드는 것 같다 준나.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행복한 너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있어서 내 삶이 조금은 더 아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만큼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해야 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기는 준희 스무 아 이십세 빠가 뭐야 번째 생일 내 23살 생일 네. 사랑해 평생 영원히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준희에게 네 감사합니다. 읽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좀 못한 것 같아 많이. 그리고 뭐 항상 너무 고맙고 사실 이번 데뷔하고 나서 세 번째 생일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 첫 번째 생일 한사람은 사실 저였어요. 그때는 아낀다 활동 중인데 그때도 사실 무대 하다가 갑자기 밑에 캐럿분들 그 생일 축하한다는 그거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 많이 많이 받고,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 데뷔하고 나서 세번 생일 다 한국에서 했었어요. 뭐 어제 일본인데 근데 오늘 다 생일 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것도 돼요? 네. 17세번이에요. 오늘 생일 진짜 진짜 축하해요.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유유유. 먹고 싶었던 중국 음식 다 먹어요.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해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날 보내기 바랄게요. 타지에서 일하는 거 많이 힘들던데 항상 예쁘게 우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생일 축하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 바랄게요. 고마워요. 뭐저 아니라도 사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 생일 위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 뭐야? 글라스테코니 발음 글라스테코가 님 맞아요. 왕이 되고 싶은 준이 오빠 이미 왕보다 또 준이가 안 돼도 돼요. 너무 행복한 생일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라뿅. 네어어 왕보다는 저는 그냥 항상 약간 어떻게 말해야죠 이거 약간 무대에서 캐럿 밑에 있을 때 약간 그왕 같은 자신감 약간 되고 싶어요. 네, 약간 더 빛나는 모습 캐럿한테 보고 싶은 거죠. 뭐 호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항상 약간 캐럿이의 왕자님 되고 싶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약간 캐럿이의 약간 왕 아니면 왕자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야? 진짜 많이 일합니다. 그리고 다 되게 진짜 대그 다 되게 기계 해줬어요. 뿌뿌 바라기님 맞아요? 뿌 바라기님 2018년에 준 오빠 생일도 진짜 진짜 축하해요. 항상 열정적인 오빠의 모습 보면 저도 으쌰 으쌰 됐어. 으쌰 으쌰 약간 더 약간 무슨 뜻이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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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으쌰 으쌰 이런 느낌이야? 돼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매일매일 좋은 날로 같은 하기 바래요. 항상 고맙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새로운 단어 배우네. 으쌰 으쌰? 그러니까 으라차차 이런 느낌이야. 네, 으쌰 으쌰. 으쌰 으쌰. 네. 순냄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보고 싶어. 유유유준휘 아끼고 얼굴 완전 만세야. 정말 예쁘고 춤 보면 박수 나온다. 오늘 아주 아주 나이스한 하루 보내기. 나 포콘 가니가 빨리 부자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 포콘. 네, 맞아요. 이번에도 사실 유닛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콘서트. 근데 그거보다 더 특별한 무대 있어요. 말하면 안 되죠? 나중에 알 거예요. 여기 중국어로 있다. 라디엔 드슈님, 我的爱一年只有一次的韩国的第23次生日真心祝福你，希望像现在这样幸福永远吧。谢谢你出生的这个世界上，你是世界上最多最有약간그 다른 나라 캐럿은 중국어 약간 배우고 나서 한것 같은데 너무 고마워.
사랑, 23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 이 세상에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전성한 줄. 네. 중국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23살. 한국에 언제 왔죠? 23살 데뷔. 17살에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6년, 5, 6년, 5년, 5년 됐나? 6년 된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6년 됐어요. 저 한국에 지금 6살이요. 더 뭐 있죠? 옷은 곧 피워줘. 준아, 중국에서 와서 한국 연습생 하다고 수고 정말 많았어. 앞으로 또쭉 행복하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한국어 더 공부해야 되죠. 저도 약간 멤버들처럼 그렇게 약간 어떻게 말하죠? 약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다 한국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아직 기본적인 얘기 괜찮은데 근데 저 표현하고 싶은 거100% 아직 못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미래 태그도 읽을까요? 뭐 있죠? 준준준준준준 하트 케이크 어제 먹었어요. 어제 그 일본에 어떤 스케줄 하다가도 그쪽에서 케이크도 해주시고 그리고 호텔에서도 8시에 멤버들도 다저 방에 들어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줬어요. 딸기 크림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나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저번에 생일날 사실 되게 활동하면서 했는데 근데 저번에 생일 좀 놀랐어요 많이. 왜냐면 나 화장실 가서 옷다 벗고 메이크업 지우고 있는데 갑자기 멤버 다 들어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일부러 8시에 옷다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 되게 많다.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되게 빨라요. 잠시만요. 뭐 있죠? 당신도 광둥어요? 저는 사실 광둥어 어떻게 말해야죠? 10년 전 되게 잘하는데 중간에 너무 오랫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나서 광둥어 많이 못해지는데 나이가 호아이만 좀 파이 산야 파일로 할까면 광 할말까면 광 应该是吧，我会在生日的时候可以得到大家的祝福，嗨，但是，香港，哇，广东没有好啊，啊，怎么办？要重新学的感觉对。아广东어广东어네중국어아니고广东어왜냐면사실广东어너무어려워요. 네. 광동어. 이전에有学粤语的时候有学过那个那啥 鸡居 C 鸡居族 徐鸡 徐鸡 小名字 鸡居是这个吗？但听的话是没有多大问题了。粤语现在的话，广早要第一，
懒，还没干嘛？应该是吧。然后对，就是高考，前段时间高考结束了，就挺好的。然后就是高考结束了，然后就开始就是可以去接触大学生活啊，大学生活，对，也是我没有体验到的一种生活体验吧。大学就是本来是之前也是，在高一高二的时候很用心的去上课什么的，然后准备刚准备要高考的时候就来了韩国这边，然后跟陈员一起出道了。但就是也是一条不一样的路吧，应该就是不管是高考，然后上大学，再到外面去做自己想做的事情，还是像我这样子，就是没有去高考，然后中间就来到了韩国练习这些的。其实我觉得都是一种不一样的人生体验吧，对。然后包括可能我在大学学到的东西，可能我在韩国学不到，但我在韩国学到的东西，可能我在大学也学不到，就是都有不一样的地方吗？我能画的，인사하세요。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따가 준이형이랑 밥 먹기로 해서 가지고. 刚才让我说粤语，然后我想了半天，粤语太久没讲了，一半天没有想出来要说什么。你我说粤语你也听不懂是吧？然后再转回来。然后中考，刚才好像我看到有说中考，中考是在几号啊？我也不是很清楚中考是几时，但是就希望加油，我顶。네중국어너무많이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 다시 돌아올게요. 한국어. 한국어 대그 뭐였죠? 네? 한국어 대그 없어요. 많이 달라주세요. 다 중국어랑 일본어랑 영어예요. 있다. 예, 나 태그 잊고 있어. 좀 이따 뭐 먹으러 가요? 일단 원래 명호랑 밥 먹으러 갔는데 근데 나 아까 시켰는데 뭐 시켰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나랑 같이 밥 먹대매. 아니야, 너 답장 안 하니까 먹을 뭔줄 알았어. 소리야, 나한테 뭔지 안 했어. 아니 너 봉지 형 가방 같이 밥 먹으러 간줄 알았어. 저 때문에 왔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나 지금 가야 돼? 아니, 안 가도 돼. 같이 가도 돼. 아, 같이 가도 돼. 밥을 시켰다며. 나 별로 안 시켰어. 나 고기만 시켰어. 그럼 여기 스태프님한테 주시고 내가 밥을 마시는 거 사줄게. 어때? 그래도 된것 같아. 저는 저요? 저그 뭐지? 그거 시켰어요. 그 양꼬치랑 그 뭐지? 우육면 맞아요. 마라 우육면. 우육면. 우육면 맞아요. 네, 중국 음식인데 이제 약간 되게 편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배달시키면 바로.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개구리 나오나? 개구리. 양꼬치 만세. 네. 여러분도 시켜봐요. 맛있어요. 준이 형 맨날 시켜요, 진짜로 숙소에서. 아유, 시키고 나서 멤버들 사실 많이 우리 팀 멤버 되게 좋아해요. 한솔이랑 정한이랑 호시 되게 많이 먹어요. 뭐 있죠. 너무 멋있어요. 나는 너의 상징이야. 어떤 팬들 되게 남겨서 명호야 나는 너의 상징이야. 근데 왜이 얘기 하고 있어? 네, 다시 돌아올게요. Speak English, yeah, English. 나 English is so bad, yeah, okay. English is so difficult. Difficult, yeah. Yeah,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bro. June is so happy. Yeah, this day is so happy. 뭐 해야 되나?
English, English. 야, 열심히 할게요. 제발 영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제발 하지 마. 미안해요. 열심히 배울게요. 와, 역시. 근데 이제 네, 영어 나 옛날에 학교에서 영어 좀 하는데 근데 그래. 이렇게 맞아요. 좀 그래.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국어 배우다가 한국어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나중에 되면 영어도 사실 열심히 해야 되죠. 아리가토 가자이마스. 아이시게루. 두외칭화. 두외칭화. 이 뭐지? 나 한국어. 나 한국어 두외칭화 할 수 있어. 대박. 그 옛날에 우리 숙소 밑에 그 사는 무슨 동 무슨 노 있잖아요. 그 무슨 노 누구지? 무슨 동? 그 무슨 동 그 뭐뭐 동 뭐뭐 로 있잖아요. 어. 근데 뭐뭐 로 기억한 맞아. 우리 옛날에 숙소? 어. 그 뭐뭐 로죠. 나도 정확하게 기억 안 하는데. 그거 아이시대로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잘 먹고 반응할게요. 아 명호 좋아하는 라면 있어요? 응? 나? 나는 라면 좋아하는데 근데 뭐 좋아하는 라면 있어? 건강 위한. 아 그래? 뭐 캐럿분들 좋아하는 라면 있어? 보통 신한 라면 좋아하지 않을까? 어 나 좋아하는 라면 하나 있어. 무슨 면? 노아 한개 라면. 미안 이상한 것만 배웠어요. 죄송해요. 와 준효 지금 어떡하지? 정말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어. 저게 도의 진화 재밌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그만하고 샤브샤브 먹으러 가요? 어떤 핸드 샤브샤브 먹으러 가라고 했어요. 핸드가 먹으러 갈까? 얘기하면 어떡해? 뭐 어쨌든 형가 먹고 싶은 거로 내가 사줄 테니까 나 캐러마 사줘. 그냥 그만할게요. 와우 도외칭화? 아까 한국어 했겠는데 중국어 도외칭화 뭐였지? 도외칭화 할 줄 아는 거 있어? 도외칭화? 我 지지도 이거 저 전에 이거 진짜 요리 꽈꽈이다 나꽈 꽈꽈이다 부룩부룩부룩부룩부룩부룩부룩 하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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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그만해 준아 되게 울렸어 밴드 그만할 거야? 어아 준이 형 이거 더 연구하고 네. 더 연구하고 나중에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 명호 프리스타일 하라고 했는데 뭐 프리스타일 수고 충분 봐봐 준 사랑해요 아이시대로 아 어? 아까 어떤 팬 6월 17일 생일 자기 생일 있다고 말하는데 생일 축하해요 생일 快乐 중국인가? 아아 네네 아 자기 17일 생일 就是向我说 생일 快乐 아 생일 快乐 아니 되게 너무 많아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합쳐 있으니까 나도 뭐로 읽는지 모르겠어 찾아줄게 기다려봐 근데 대부분 다 네, 사랑 되게, 사랑해요 아 되게 많아요 무한히 멤버들 지금 아 아까 응. 아까 우리 일본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아까 도착을 하자 아마 지금 뭐 짐 정리하고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잠 먹는 멤버도 있고 그런가요 저 좀이 나요 좀이 아마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저랑 디에이도 요즘에 그거 좀 7월 달에 저랑 디에이 그 중국에서 했던 그것도 나오니까 사실 우리 캐럿분들 위해
했던 거 있죠. 습하면 안 되죠. 맞아요. 네, 치우다이 되면 우리 캐럿분도 알 거예요. 네. 我跟 준회 就是对，就七月份会播出的那个节目，就是其实会有关于就是我们Carol的歌，对对对，到时候会知道的，就不跟你们透秘了，反正我们做出了很大的就是努力还有准备吧。 我说那个期末考试很辛苦，对，就是不管是高考、中考还是那个，就是高考，就高考结束了，过一段时间中考，就是对学生都就是都也是我们曾经历过的一段经历的时间吧。就虽然是那时候是感觉很累了，但是其实就出来了过后也是觉得很美好了，就是对，是一个值得对回忆的一段时光。所以等到时候各位到了大学，就是等到。 就是大学结束过后，就是不管是未来成了什么样子，就是回忆起来的话，也会觉得就是那段时间真的会很值得回忆了。还有就是我也说过，上天是不会辜负努力的人的，所以，你努力了多少就会得到多少的回报。嗯，对。저요? 저 고등학교 시험 안 했어요. 미안해요. 하다가 고등 초록 초록 해본 그 뭐지? 아니, 但是那个我高考最后那个没考。 그리고 네 뭐 저 생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도 항상 기분 좋고 좋은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의 생일 소원이에요. 소원 맞죠? 네. 공동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어 열심히 할게요. 금방 한 것 같아요. 듣기는 아직 괜찮은데 광동은 아마 아직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좀 하이 샤워했대요. 그래서 입으로 어제 샤워 일찍 했어요. 12시에서 샤워하면 끝나죠. 네 그러면 이제 저랑 DA 밥 먹으러 가고 여러분도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양구치도 먹어봐요. 맛있어요. 내년 생일날도 생일날